당시에도 뭐 이런 막 짤짤이 논란이라고 해서 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. 아, 이 징계 절차가 감감무소식이다. 왜냐하면 벌써 최초로 이 얘기가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작년 4월이고 이 과정이 있었고. 근데 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는데 최강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청구도 작년 11월쯤에 이제 심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징계를 안 했다.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. 첫째, 법사위 주메일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. 둘째,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. 셋째,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 오늘 이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결과가 나왔나요? 그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. 어떻게 보세요?